천적을 이용해서 변혈구를 없애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배우근 기자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배밀구 천적을 기르고 있는 경상남도 농촌진흥원 곤충사육실입니다. 경상남도 농촌진흥원은 지금까지 실험실에서 대량 증식이 불가능했던 배밀구 천적인 늑대거미의 생태를 밝혀내고 실험실에서 대량 증식에 성공함으로써 해마다 배농사에 큰 피해를 주는 배밀구 초기 밀도를 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벼 해충을 잡아먹는 이 농거미의 종류는 한 70여 종으로 분류되어지고 있는데 이들 농거미 중에서 덜늑대거미는 이 배멸구를 선택적으로 잡아먹는 유익한 천적입니다. 이 연구 결과를 보면 배멸구 포식성 천적인 늑대거미는 섭씨 26도와 습도 70% 정도의 사육이 가능하며 최고 114개까지 알을 낳아 부화시킨 뒤에 약충과 성충 기간 동안 하루 14마리 이상의 배멸구를 잡아먹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는 5월 말쯤 매듭 지어질 것으로 보이는 늑대거미의 생태 연구가 성공을 거둘 경우에 실험실에서 대량 증식한 늑대거미를 배농에 방사시켜 배농사의 배멸구 피해를 크게 줄이게 되었습니다.